correlation입니다. correlation은 covariance와 상관이 있죠. 먼저 이렇게 daily minute 혹은 daily hours에서 각자가 웹사이트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측정한 겁니다. 그리고 daily hours는 daily minute를 60으로 나눠준 거죠. 그죠? 그래서 linear algebra에서 dot을 불렀습니다. dot은 지난 에피소드에 공부했던 그 바로 그 dot입니다. 그죠? 닷까지 와서 the mean하고 deviation mean입니다. deviation mean과 the mean, ys xs the mean과 ys the mean 두 가지의 dot product, 그죠? 따는 다음에 xs의 길이로 나눠주는 거죠. 물론 xs와 ys의 길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타입 역시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covariance입니다. covariance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었죠. 그런데 covariance는 그 자체로 어떤 의미 있는 값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표준화가 된 값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제 standardization 표준화 과정을 거친 것이 correlation이죠. 그리고 각각의 값을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죠? 그 나눠진 값이 covariance입니다. 그래서 correlation, 그게 correlation, covariance를 x와 y의 standard deviation으로 나눠준 값, 그죠? 그게 이 값입니다. 자, 그래서 number of friends와 daily minutes 혹은 number of friends, daily hours 둘 다 같은 값이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covariance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나요? 이 값이 조금 달라지게 되죠. 22.42가 되고 얘는 22.42 나누기 60이 되잖아요. 그죠? 이 값이 60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코베리언스가. 그러니까 분 단위와 시간 단위에 따라서 코베리언스는 큰 값의 차이가 나지만은 스탠드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둘 다 동일하죠. 그죠? 0.24, 0.24 됩니다. 그럼 스캐틀 플러스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인데 이게 아웃라이어가 있으니까 이 그림들이 한 곳에 다 뭉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것은 제일 특별하게 혼자 떨어져 있는 값이죠. 그 값이 뭡니까? 제일 먼저 봤던 여기서 보면 요 100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 아웃라이어죠. 나머지들은 뭐 49, 뭐 21, 25 중중중중 나름 연결되는데 100 혼자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요 값만 빼고 보자 하는 거예요. 그 값만 뺀 게 이겁니다. 아웃라이어에서 100번째 인덱스 100번이니까 100 어떻게 되나요? 100의 인덱스를 불러온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숫자 100의 인덱스를 가져왔어. 그런 다음에 이것을 아웃라이어 값이 아닌 것만 골라서 넣은 겁니다. 하나 이것만 뺀 겁니다. 100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는 어느 한 명을 데이터에서 제외한 것. 그죠? 제외한 것이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다시 correlation을 계산을 해보니까 값이 현재 달라졌죠. 좀 전에 하고 좀 전에 0.24였잖아요. 0.57. 마찬가지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도 이렇게 뭔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훨씬 더 선형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그래프가 도출되죠.